이게 붙어버리면 가르치는 게 종교예요. 그러니까 이 종교는 다른 말로 바꿔서 말할 때 꼭 잘 들어야 돼요. 불교면은 불교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이거는 뭐와 달라요? 불법과 다르단 말이야. 불법은 석가가 말한 경전이야. 불교는 뭐죠? 그것을 사람들이 가르치는 거야. 그렇잖아. 네. 그러니까 불교인은 불법을 지키는 거지. 네. 그러니까 교와 법을 혼돈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들은. 무슨지 알죠? 교와 절에 가서 절에 뭐하러 왔습니까? 하니까 불교 믿기 때문에 왔습니다. 이거는 말이 안 돼. 불법을 배우러 왔습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은 불도를 닦으러 왔습니다. 뭐 이럴 수 있지. 그렇지. 아니 또 다른 말로 바꾸면 불공을 드리러 왔습니다. 이건 다 같은 말이야. 에? 이거와 불교는 다르단 말이야. 알겠죠? 그래서 교와 법은 다른 거예요. 교와 법은. 그래서 사람들은 종교라는 것은 불법이면 불법, 성경이면 성경, 이 경전을 가르치는 거. 그래서 경전 그 자체는 성경이라고 해요. 근데 교로 말할 때는 기독교? 이렇게 돼요. 율법과 기독교는 다르단 말이에요. 알겠지? 그래서 율법으로 보는 것과 불법으로 보는 것은 불교나 기독교라는 말과 확연한 차이가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허경영이 와가지고 하는 제도 다음에 뭐요? 낙원. 응? 낙원이 이루어져. 제도를 하고 나면 낙원이 이루어지죠? 네. 낙원이 이루어지고 나면은 성천하죠? 네. 응? 응? 성천. 그러면 하천, 탁대, 강탄, 통일, 심판, 제도, 낙원, 성천. 이것은 여기에는 종교가 존재하지가 않아. 가르칠 교자가 안 붙어 있어. 없죠? 네. 이것은 종교가 아니고 신에 대한 믿음이야. 알죠? 이거는 신과 여기는 전부 뭐가 관계해서 종교. 종교와 관련. 불교면 불교. 이거는 기독교면 기독교. 그렇죠? 그런데 나는 메시아나 미륵이 아니죠? 그럼 그 위에 개념이지? 네. 그러니까 맨 밑에가 뭐예요? 속인 있죠, 속인. 속인 있죠? 네. 그 다음 뭐가 있어요? 범인. 범인이 있어. 소인이 있어. 대인. 현인. 현인. 철인. 도인. 성인. 신인 여기 있죠? 네. 그러면 요 진인이 미러, 정도령, 메시아예요. 맞죠? 그럼 신인은 그런 건가? 아니요. 요게 1, 2, 3, 4, 5, 6, 7, 8, 9, 10. 그죠? 네. 신인은 허시로 와있죠? 네. 신인은. 그래서 이름자도 서울경자, 편할령자 이렇게 있죠? 그게 왜 서울경자가, 왜 서울경자를 했어요? 서울경은 왜 무섭냐면 S-O-U-L 영혼이죠? 영혼 소울 맞죠? 허는 뭐예요? 허는
하늘에서 허락되어 있는 자, 네. 여러분에게 예정되어 있는 자야. 그러니까 정도령과 메시아와 미륵과 신인을 혼동하면 안 돼. 네. 신인은 가장 위에 경계에 있죠? 네. 그래서 서경 영자는 뭐예요? 편안한 영자. 응? 네. 맞죠? 네. 피스, 평화. 이거는 평화야, 평화. 영혼의 평화, 맞죠? 네. 영혼의 낙원이란 뜻이야. 낙원. 그죠? 어, 허경영. 그러니까 이 허락, 허경영은 코리아가 뭐죠? 꼬레죠. 꼬레는 핵이죠. 한문으로 핵이죠. 그죠? 핵은 우리가 말하는 고려죠. 높은, 높은 뭐라고요? 높은 고열이 일어나는 거죠, 고열. 그러니까 고래. 이거 우리 불 때는 고래를 말해. 고래가 이 고리에서 나온 거예요. 뒤로 앉아요. 앉아. 자, 고려, 핵, 고래. 이거는 뭐예요? 뜨겁다. 아주 뜨겁다. 뜨거운 것이 고려. 그러니까 고래 안에 영혼이 들어있다. 서울이 들어있다. 그게 지구에 실제 여기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은 지구에 코리아가 있죠, 이게? 네. 꼬리가 있죠? 네. 이게 지구의 핵이야. 핵 맞죠? 네. 그게 이게 한반도야. 이게 핵이란 말이야. 이 핵 속에 서울이 있어 없어, 중앙에? 있어요. 응? 요게 꼬리, 서울이야, 서울. 영혼. 그래서 이걸 SEOUL을 앞으로는 고쳐야 됩니다. 이거는 잘못된 거야. 서울이야, 서울. 그래서 우리가 서울 경자가 왔다는 거, 서울. 영혼이 하늘에서 와 있는 거야. 그 내 이름은 또 어디에 마방진에도 맞아 들어가죠? 33에게 맞아 들어가죠? 여기도 서울이 맞죠? 그러니까 지구의 핵, 꼬레. 핵은 꼬레니까. 맞죠? 네. 거기 안에 서울, 네. 영혼, 핵에 들어있는 영혼이 서울이야. 여러분, 우리나라를 이렇게 이야기해준 사람 봤어? 없죠? 그런데 우리가 전부 틀린 말. 꼬레로 하는 것도 C-O-R-A 하면 되나 안 되나? 코리아도 이거 잘못됐어요? 코리아를 우리는 수정해야 되겠지, 전 세계에다가. 뭐로? C-O-R-E. 꼬레. 즉, 꼬레가 고려야. 고려 맞죠? 고려란 말이야. 이거를 아무도 내가 어릴 때는 나는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모를 수밖에. 왜? 이 성인들은 알 수가 없는 거야. 성인 단계. 예수 석가 이 성인 단계죠? 이 단계는 진인 단계도 아니야. 맞아 맞아. 여기에 예수 석가 공자 막 이런 사람들이 있었죠. 이 사람들을 가지고는 이 신인의 단계를 볼 수가 있나?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이래 나와요. 허경영. 허경영.